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삼각대를 안 갖고 와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나 오늘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좀 평소 때 안녕하세요 부르고 싶었던 찬양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밑에서 하면은 각도가 못생긴 각도인데 못생긴 각도로 할 수밖에 없네요. 조금이라도 좀 올려볼까요? 잠시만요. 자, 우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아,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조금나마 좀 멀어졌네요. 됐습니다. 오늘은 기타가 안 보이겠네요. 자, 세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희가 들어올지. 여기 아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문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문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전매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순간마다 주의 존재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지금 안세건이 네, 세건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필리핀에서? 세건아 지금 한국에 있구나. 세건아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 할 수 있나? 아니 방학이어가지고. 아 방학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세건아 안녕. 우진이도 안녕. 세건이요? 어 안세건. 야 그렇구나. 여기 내 뒤에 와서 같이 하자. 세건이 여기 들어왔잖아. 안녕 은성이 형이야. 어 배은성 태그 어떻게 야, 네 얼굴 딱 알아본다? 아 그래?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야 네 얼굴 딱 나오자마자 태그할까요 그러네? 여기 오시면 태그 되나 볼까?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시간 다섯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제가 좀 이따가 찬양하고 나서 저의 속깊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주시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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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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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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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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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제사드리며 주님께 영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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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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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이무진 학생 반갑고요 손 흔들어 줄게요 반가워요 상현이도 반갑습니다 좀 더 기쁜 마음을 찬양하고 좀 이따가 제가 고민이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여러분 다 아시죠 승리하였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지금 네 분의 싱어분들이 계신데 쑥스럽다고 안 웃으시고 계셔요 옆에 계십니다 같이 승리하였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존경하신 주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광영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에 관련된 찬양을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기와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종기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아멘. 이 찬양은 원래 한
10분 정도 계속하면 은혜가 더 됩니다. 사실은 반복할 때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것도 역시나 엄청난 은혜가 되는 곡인데요. 사실은 들어본 건 많이 들어봤는데 부른 거는 지난주에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음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 빨리 검색하세요. 네이버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잘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 불러보셨어요? 처음이세요? 처음이신 분? 두 분? 세 분? 알지? 네. 그 처음이신데 많이 부르니까 또 이것도 새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게 이 찬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십몇 년 만에 이거를 불러보네요. 이 주님 우리게라는 찬양은 제가 처음 듣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해볼까요? 좀 약간 굉장히 강렬한 곡이에요. 주님 우리게 찾으셨죠? 주님 우리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게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주님 우리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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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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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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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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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한절이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이게 마이너 키워가지고 굉장히 어두운데 굉장히 막 그 타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곡입니다. 처음 부르는 곡 대단히 많은데 같이 이렇게 잘 따라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장미자매님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좋아요. 네. 춤추는 세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오래된 곡이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그 영광 외치게 하네 구원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누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내들이 죽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내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
나 주의 영광을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놀이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넘쳐흐르는 은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축구진 자비 아니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축구진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축구진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원래 멈출 수 없네 하고 딱 진짜 멈춰 그 다음에 한 30초 있다가 와 우린 딱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축복하는 마음 같이 주님의 사랑이 아 이 곡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아시죠? 처음 아까 보고 하는 거. 아 진짜요? 저만 음악성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뛰어나시네요. 오늘 모르는 찬양 계속 메들리로 하고 있는데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스카프레너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나의 부르심 나의 아무도 부르네? 나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니 되게 은혜가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인데 아 지금이 아까 제가 예 네. 들어보기만 해.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저는 불러보기까지 했는데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명언이 있었어요.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은 조금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와 진짜 하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막 심하게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아픈 게 좀 거슬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어떠세요? 아프실 때 있으셨죠? 예. 아프면 어떠세요? 날아다니는 네? 아, 저 제 나이 때 날아다니셨다고요? 아, 그쵸.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사람이 아픈 그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20대에도, 10대에도 막 되게 아파가지고 그런 고질병 걸려 그러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아픈 사람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곡 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곡도 역시 스카프레너 목사님 건데요. 이 곡은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어때고 어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나를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사신 동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목이 많이 아프네요 역시 이 찬양은 오래 못 불러요 너무 높아요 높은 음이 라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복음성을 불러보면은 그냥 미 정도가 제일 높은 음이거나 진짜 높아도 파 근데 이거는 라랑 소리 들어가 있어요 목이 벌써 쉬어버렸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몇 개만 더 부르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도망줄게 있네. 우리 자매님들 나의 믿음 줄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은성이 솔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은성이한테 좀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은성이가 먼저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를 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힘이 많이 됐고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성이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타임라인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곧바로 좋아요를 눌렀는데 은성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같이 해주신 우리 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